Remember me. ㅂ을 좀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궁. 하, 벌써 막 리멤버 엄마 뱃속에 있을 때까지 다 기억날라 그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안녕, 조슬의 기타맨입니다. 드디어 봤습니다. 기타 치는 사람들이라면 꼭 봐야 하는 영화, 진짜 꼭 봐야 하는 영화, 무조건 봐야 되는 영화, 버거스 러시 가 아니고 뭐 엄청 많긴 하죠. 음악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기타 치는 사람들이 꼭 봐야 할 영화, 보기 전에 심장을 꼭 부여잡고 봐야 하는 그 영화 1위, 바로 이거 코코. 드디어 봤습니다. 이거 정말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그동안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못 보고 있다가 드디어 봤네요. 근데 부작용이 어찌나 심한지 아직까지 눈물이 멈추고 있지 않아요. 얼공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답답한데 아직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봐야지 봐야지 하다가 결국 봤는데 아, 감동이 가시지 않는 영화였습니다. 베라크루즈 자, 코코를 봤는데 여러분, 그걸 안 칠 수가 없겠죠? 볼까요? 다 알면서 뭘 모르는 척해. 앞에 커버 영상 봤으면서 나도 저 정도는 칠 수 있겠다 해서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맞죠? 바로 Remember Me. 하, 또 눈물 날라 그러네. 하. 네, Remember Me. 제가 이걸 하도 불러댔더니 주변에서 그만 좀 불러라, 네, 그러더라고요. 영화 음악이 이렇게 계속 입가에 맴돈 건 City of Star 그거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City of Star. 자, 일단 코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다 한 번에 다 못 띄우고 그냥 보면서 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양심적으로 쉽다고 안 할게요. 그리고 뭐 이건 신청하신 분도 딱히 없었고 그냥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서론이 좀 짧았죠? 혼났거든요. 채널은 노가리가 반이라고. 혼나서 좀 줄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진짜 이거는 제가 쉽다고 할 수가 없네요. 근데 물론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바꿔드리긴 할 거예요. 네, 중간중간 부분 쉽게 바꿔드리긴 할 거예요. 가만히 보면 왼손을 오징어 외계인으로 만드는 코드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메탈 슬러그 아세요? 거기에 나오는 오징어 외계인. 이 곡은 휑거링으로만 연주합니다. 그래서 기본기 안 되신 분들은 조심스레 이제 기타를 내려놓으시고 영상만 보세요. 아, 여기서 하나! 커버 영상에서는 클래식 기타로 쳤는데, 클래식 기타로 연주했는데 강좌는 포크 기타로 할게요. 그럼 여기서 잠깐 상식, 통기타와 클래식 기타의 차이점 바로 이겁니다. 짜잔! 바로 이겁니다. 차이점이 안 보이신다고요? 네, 이제부터 아주 간단하게 통기타와 클래식 기타의 차이점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식 기타예요. 기타계의 큰형 클래식 기타입니다. 기타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공통점은 클래식이나 뭐 통기타나 일렉기타나 줄이 6개라는 거, 그리고 바디, 넥, 헤드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렇게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차이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클래식 기타는 일단 요 넥 이 두께가 두꺼워요. 그 외에는 거의 뭐 통기타와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줄이죠. 줄 보이시나요? 클래식 기타는 줄이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줄. 그래서 부드러운 소리가 나죠. 나일론 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세도 차이점이 있는데 클래식 기타는 왼쪽 다리를 살짝 올려줘요. 발받침 때 보통 이런 거를 밟고 발을 올려놓고 왼쪽 다리에 이렇게 얹어서 클래식 기타는 이런 식으로 연주합니다. 지판이 이렇게 두껍다 보니까 확실히 코드 같은 거 잡기 힘들고요. 멜로디 연주는 그래도 뭐 편한 편이죠. 네, 이게 클래식 기타, 기타계의 큰형이었습니다. 네, 기타계의 둘째 포크 기타는 넥이 두께가 얇은 편이고요. 줄이 아까 그 나일론 기타였던 클래식 기타에 반해서 스틸입니다. 철입니다, 철. 그래서 약간 날카로운 소리가 나고 자세도 다르죠.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끼고 이러고 치죠.
여러분들은 일단 집에 클래식 기타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클래식 기타는 넥이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힘들어요, 연주하기가. 그리고 발받침대도 있어야 되고 해서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강좌 영상에서는 통기타로 강좌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클래식 기타와 통기타의 차이점 아시겠죠? 뿅! 일단 C코드 한번 잡아볼까요? C코드로 시작해요, 이 곡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쉬운 노래가 절대 아니니까 함부로 따라 하시다가는 좋습니다. 자, C코드 한번 쳐볼까요, 일단? C코드를 잡으시고 휑거링으로만 한다 그랬죠? 그냥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엄지 그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 엄지와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전 다른 분들은 이제 타브 악보도 준비하고 하시던데 여러분 어차피 타브 악보 못 보잖아요. 일단은 저만 보고 따라 하세요. 그냥 딱 코드 잡는 것도 코드표 보고 따라 잡으시고 저만 보고 따라 하세요. 자 오른손 잘 보세요. 쿵 짝인데 짝을 좀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쿵 벌써 막 리멤버 엄마 뱃속에 있을 때까지 다 기억날라 그래. 그때 그게 맛있었는데 다 기억날라 그러네 진짜. 여러분 다 리멤버 되지 않으세요 지금? 지금 이미 치는 순간 이미 다 기억나. 아 사실 큰 범위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답니다. 코드만 바뀌고 거의 이주법으로 계속 일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설명할 것도 없어요. 최대한 천천히 칠 테니까 자, 저만 보면서 따라하세요. Remember me though I have 2, 3. 여기가 요 코드가 오징어 외계인이 되는 코드죠. 저도 힘든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검지손가락 2번 3번 잡아주시고 약지가 여기 딱 위에 맨 위에 잡아주시고 4번 프렛 그냥 치는 건 똑같습니다. C 5번 짝짝 So I have to say goodbye. 사실 여기까지만 저도 여러분 이미 리멤버미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앞에 가서 그냥 솔직히 그 리멤버미 그 한 소절이면 끝나잖아.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say goodbye. 이 정도만 딱 해주면 되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나는 좀 더 해야겠다 난 좀 더 나가야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나갑니다. 진도 묻고 더블로 가. 코드도 코드지만 여러분들 오른손 주법을 잘 보세요. 별거 없어요. 그냥 쿵짝짝짝짝짝짝짝 이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어요. 일단 쿵짝짝이 잘 어우러지면 됩니다. 그 다음 Remember me Don't let it. 이 코드도 생소한 코드죠. 1번 프렛에서 5번 줄, 3번 줄, 2번 줄 잡아주시고 Don't let it make you cry. 자, 요 그 욕할 때 쓰는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만 놔두고 자, 다시 자, 처음에 이상한 생소한 코드 잡으신 다음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부분은. 여기 처음 보는 코드가 있을 뿐이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치세요. 그냥 궁짝 이래도 돼요. 그냥 Don't let it make you cry. 아이 그 느낌만 내면 되잖아요. 제가 항상 말하죠. 궁짝짝짝 궁짝짝짝이 이제 제일 이상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살짝 난이도가 올라가요. For even 자 코드 보세요. 코드 이게 지금 5번 프렛에서 4번, 3번, 2번, 1번 다 잡은 거거든요. For even if I fall away 처음에는 궁짝짝 1, 2, 3번 줄 쳐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멜로디 라인이 들어가야 돼. 자 여기 솔을 쳐주셔야 되거든요. 솔 자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8번 프렛을 잡아주시고 For even if I 이때는 3번, 2번만 쳐주는 거예요. Far, far away away 때는 또 솔을 떼줘야 돼. 그리고 미가 들려야 돼요. For even if I fall away 쉽죠? 이거 의외로 어려운 거 같은데 쉽다니까. 그 다음이 지랄 맞은 코드가 하나 또 나와요. 여기 1번 프렛 그 다음에 3번 프렛에서 1, 2, 3번 줄 지금 원성의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 전설의 기타맨 이러기야? 이렇게 어렵게 가르칠 거야? 제가 초반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이거 어렵다고. 어려워요. I hold you in my heart.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궁짝짝짝 궁짝짝 요건 또 쉽다. I hold you in my heart. 자 됐죠? 요 부분만 잘해주세요. I hold you in my heart. 자, 그 다음 이 코드가 뭐냐면 F 메이저 9 코드인데 자, 8번 프렛에서 5번 줄, 2번 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9번 프렛에서 3번 줄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뚝뚝 잡아주시고 연주는 보세요. 여기 멜로디 팔로잉 때문에 좀 힘들어요. 멜로디 때문에 이렇게 잡으셨었잖아요. 이 모양 그대로 얘네 두 개 얘 빼고 얘네 두 개만 두 칸을 내려가면 돼요. 멜로디 팔로잉 하는 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대로 두 칸 구멍 그대로 됐죠?
여기는 이제 5번 프렛에서 3번, 2번 잡아주시면 되고요. 5번 프렛에서 이거 두 개 잡은 거야 그냥. 그리고 팔로잉 할 때는 요거 오른손은 2번, 3번만. 그 다음에 이제 G샵 어그먼트. 그 다음에 G13. 이거 많이 나오죠. 네, 요 정도. 팔로잉 할 때는 2번, 3번만 처음엔 베이스 찍어주고 파 그대로 두 칸 내려오시고 5번 프렛에서 이거 3번, 2번 잡아준 거 끝이에요. 3번, 2번 오른손은 변함없고 하고 G샵 어그먼트 G13. 어려워요. 알아요. 알아. 아, 울지 좀 마세요. 노래가 감동적이어서 우는 건가? 자, 다음 파트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다시 C 코드입니다. Remember me. So 아까는 요 코드였죠. 이번에는 좀 달라요. 베이스는 같아. 1, 2, 3, 4, 네 번째. 그 다음에 얘로 3번 프렛에 2, 3, 4번 줄 다 잡아주시고 새끼손가락으로 5번 프렛에 3번 줄 똑같아요, 치는 건. 자, 다시 Remember me. 여기 베이스는 그대로 G샵 그 다음에 세 개 다 잡아주시고 이게 더 편할 수도 있다. 여기 먼저 세 개 잡아주시고 약간 바레 코드 잡듯이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손가락으로 G샵을 찍어주고 마지막 여기 새끼손가락으로 5번 Remember me 다시 C Shall you hear the sad guitar. 자, 요거는 되게 쉬워요. G-9 그 다음에 C7은 살짝만 바뀌면 되지. 얘네 두 개, 얘네 두 개만 잘 바뀌어주면 됩니다. 세기타. 자, 그다음 대망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No. 파. 파 찍어주면서 No. 그다음에 that. 여기가 어디냐면 1번 줄은 8번 프렛, 2번 줄은 10번 프렛. 오른손 주법은 1, 2번 줄입니다. 네, 요것만 요것만 잘해 줍시다. 요거는 이제 멜로디 라인 따라 내려오시면 돼요. 제가 코드표 이렇게 써드릴 테니까 그거 잡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오른손은 똑같아요. 1, 2번 줄 하고 뭐랑 닮았죠? 여기도 치면 D마이너고 여기도 치면 E마이너입니다. 1, 2, 6, 3, 2 같이 쳐주고 2번 그 다음에 거의 다 왔어요. 좀만 더 힘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6, 1 같이 치고 2번 줄 그 다음에 A마이너 그 다음에 G샵 A마이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음악 들어보면은 D가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언제 이거 튜닝하고 앉아있어. 우리는 그냥 여기 4번 줄 D를 쳐주자고요. D 그 다음에 첫 번째 프렛 두 개. 자, 요 코드는 G샵 코드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아예 그냥 G샵을 잡아놔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다시 줄 치는 건 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처음에는 2번, 3번 쳐주다가 베이스랑 같이 그리고 여기도 2번, 3번 쳐주고 1번, 2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에요. G코드예요. 이 노래의 정점, 포인트 Again, Again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코드로 끝내주십니다. 자, Remember. 여기는 다 코드표 보고 따라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어려워요. 마지막 미 하고 끝내주시면 돼요. 알아요 여러분. 안다니까 어려운 거. 그래도 뭐 잘 따라하시네. 총정리 가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Remember me. C코드예요. We'll have to say goodbye. 자, 요거는 손만 찢어지면 됩니다. Remember me. Don't let it make you cry. 자, 여기
Even if I'm far away, I hold you in my heart. 자, 이것도 좀 짜증나는 코드 하나. 치는 줄은 5-3-1, 5-3-1. 그다음 멜로디 팔로잉 나오는 거 F 메이저 9. 얘네가 그대로 내려가고 5번 프렛 2번 3번. 그다음 G샵 오버먼트 G13. 다시 C.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travel far. 자, Remember me. Each time you hear a sad guitar. 자, 이거는 뭐 여러분 마음대로 치세요. 뭐 이건 제 손버릇입니다. 뭐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치세요. 어쨌든 여기 멜로디 팔로잉만 잘해주시고 깔끔하게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죠. 쳐야 될 음만 쳐주는 거죠. 6, 3, 1, 2. 그 다음 6, 1, 2. Am, 그 다음에 G샵 마지막.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 멜로디 팔로잉들이 너무 많아. 어렵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게 너무 어려우면 그냥 코드로 가세요. 뭐 이렇게 가시면 되고 여기도 그냥 G 마지막 코드 G.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 이렇게 끝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멜로디 팔로잉을 하기 어려우면 제가 거기에 쓸 수 있는 코드를 밑에 써놓을 테니까 그 코드 잡고 그냥 궁짝짝짝짝짝 이것만 하시면 돼요. 솔직히 진짜 어려운데 따라하실 분들은 따라하시고 못 따라하시는 분들은 그냥 코드로만 하세요. 혹시 이 코드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6번, 4번 프렛, 그 다음에 요게 세 개만 잡고 요로 대충 느낌은 나요.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say goodbye. 코드 빨리 바뀌는 건 연습하세요. 이거는 쉽게 못 바꿔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이에요. 아, 이거 진짜 너무 명곡이에요. 가사 좋고, 음성 좋고, 분위기 좋고, 너도 좋고. 아, 사실 초보자들한테는 진짜 완전히 어려울 수 있는 곡인데 한번 준비해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서 요새는 맨날 이 노래만 불러요. 아, 이제 진짜 완연한 가을인데 코코 치면서 가을 감성 맘껏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은 이제 진짜 드디어 가을에 딱 맞는 여러분의 소원인 미국 모기 형님의 길 잃은 별들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어려워서 미안했어요. 끝.